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인물 감정법 관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개인 관상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주제를 놓고 관상평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번 해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갖다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관상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인물 감정법입니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생김새, 행동거지, 말씨 전체적인 걸 보고 평가하는 관상법 중에 하나죠. 인물 감정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다이 인물 감정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쓰고 그랬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선택해서 쓰고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절 관상, 즉 인물 감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지 하면 조적, 이외에 유비, 뭐 선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유비 책사인 제갈공명을 빼놓고 얘기하기에 뭐하죠?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이 모사죠? 사람이 하지만, 제인 사람이 하지만, 성사제천.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사람이 노력을 다해서 무슨 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사될지 어떤지는 하늘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인물감정법 조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조는 위나라의 무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54년에서 2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조조는 소년 시절에는 불량하고 재물대우라서 주위로부터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예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는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7척, 약 168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실 신호라는 책에서는 체구가 왜소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거지가 침착하며 눈동자는 크고 맑으며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행동거지가 침착하고 눈동자는 크고 맑고 빛이 났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조는 목소리가 맑아서 말끝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이 말끝이 분명한 사람들은 장래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눈이 쌍꺼풀이 아니라 헛꺼풀이었다고 합니다. 헛꺼풀의 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관찰력이 예리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며 성격이 강한 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냉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쌍꺼풀이 아닌 헛꺼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몸이 작은 대신 손이 길고 손에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비도 손이 굉장히 길었다고 하죠. 손이 몸에 비해 크면
신경이 섬세하여 신중하고 손에 털이 많으면 광폭하여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시대 때의 인물 감정의 대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허자장인데 허자장이 조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태평성대에는 고관이고 난세라 그러면 역적 간웅이라는 뜻이죠. 이 관상, 인물 감정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서 역사 속에서 인물 감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죠. 현재에도 특히 정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이 인물 감정을 반드시 하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써야지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조는 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지만 영웅이죠. 지금은 평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조조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